코로나 치료제, 치료 관련주들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백신을 떠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에 있어서도 돌파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쪽으로 시장의 테마가 또다시 좀 이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타 관련한 기업들이 논문이나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그러한 성과를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매기세가 몰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일부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가 또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렇죠.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매기세가 몰리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단기적인 시각 안에서 그래도 좀 공략이 가능한 테마가 맞습니다. 이쪽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확실히 SK바사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그래도 예. 좀 견조한 흐름 보이죠? 네. 네, 지금 대형 CMO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혀 시장의 상황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보이기도 했었었고요. 일부 백신 관련주들, 뭐 대한과학과 같은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반짝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서 아직 시세가 나타나지 않은 기업들에 그래요.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보니까 인바이오젠이 오늘 시장에서 6%대 급등하고 있어요. 네, 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계열사죠. 계열사인 하임바이오가 대형 협력사와 계약 진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최초로 예방치료제 개발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도 치료제인데 예방치료제예요. 그래서 경구용이나 흡입형과 같은 굉장히 간편한 형태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현재 전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종목군들 좀 살펴보자 말씀드려보면서요. 네. 인바이오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서 7월 들어서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4,700원에서 4,800원 선 매수 밴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4,250원 짧게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5,600원으로 제시 도와드리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바이오젠 좀 매매 전략까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